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1, 2부에는 오늘 황성주 박사님이 말씀을 전했고요. 또 총회가 있었고 예배를 3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한 10분만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고 3부 예배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풍성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시간을 끄는 그냥 교훈이 되는 이런 시사적이거나 기독교 교양의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 안에 담겨진 원리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캐내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설교가 길어 짧아 이런 클리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싫으면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주님과 접속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말씀의 보석을 캐내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직업이니까 해야 하고 지겨워하는데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생명양식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듣고 싶고 또 책이 있으면 사고 싶고 속해야 되면 속하고 싶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면 지불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그러고 싶고요. 1분 갔으니까 9분 안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왜냐하면 12장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이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라 그 정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실이 우리가 아까 황 박사님도 얘기했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결정적인 내 안에 있는 게 가짜냐 진짜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보석을 캐어내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해서 다음 주에 또 이어갈 겁니다. 1분이 또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제 변화시키시며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데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사람들에 대해서 의해서 왜곡되고 그리고 이제 변질되어 간다. 상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되면서 그게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 제일 참혹하죠? 그래가지고 벌써 산성이 돌면서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서 먹자마자 배탈 나면서 설사가 되면서 아주 안 좋은 상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의 알갱이, 고갱이, 본질, 핵심, 변할 수 없는 것을 그 안에 품고 나르는 제가 DNA라고 표현하는 이를 나르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를 이어가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첫사람이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가 그렇게 뽑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했던 게 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회장님 방침이 변경됐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팔레스타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유대인의 뿌리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그들에게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10대손 10대손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구상하신 그 구상을 하나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난 후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청사진을 갖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자연이나 도로나 기간산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는 선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그게 뚜렷해진 것뿐입니다. 미국으로 갈까? 남미로 갈까? 서울에 있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여기에 왔는데 내 인생의 계획은 이미 틀려져 있어. 처음과는 뭔가 달라져 있어. 그래서 아쉬운 대로 여기서 뭔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위대한 설계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정해져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확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기에서 출발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에서 출발하시고 아담에서 출발하시고 빛에서 출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의 성품이시고요. 예, 자신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거기다가 의미를 채워놓으시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 안에 관리자와 대리자로 두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성품 안에만 플러스가 있어요. 그 플러스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창조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다시 픽스하고 그래서 다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창조는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리콜하고 그게 아니죠. 이것은 위대한 완성의 과정이죠.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되는 것은 픽스가 아니죠. 아니에요. 픽스를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네요. 교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씨앗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고쳐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성의 과정이죠.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은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더하기,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보다 하나 더 플러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비바람이 불고 인간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지음받은 성품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시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창조를 더 완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창조와 구원, 구원과 창조. 여기서 창조하면 여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와만 할 거예요? 와, 구원과, 아, 구원을 제가 해버렸어요. 다시, 과가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예, 이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장님의 방침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하고 흔들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셨나?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러 하셨다가 진노 중에 긍휼을 가지시고 마음을 바꾸셨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플러스 하신 것이지 사랑 플러스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방침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났어요? 저는요 자존감이 낮아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은 에이 쟤는 그냥 내버려 저렇게 살듯 내버려 둬.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불쌍하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막 와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구제하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와일드카드 아니면 뭔가 그 다음 대기 후보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짜 겸손은 저리 가라.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가짜 겸손은 버리세요. 얘기해 주세요. 뭐 저는 이만큼이 안 되고 원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처음부터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고 다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너의 궤도를 내가 수정할 거야. 예, 상한 축복의 그 가운데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길을 잃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견고하게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묻어가던 예,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 그냥 묻어갔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분명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갑자기 나하고 네트워크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게 50%가 넘어요. 50%가 길을 잃었고 우리는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은 세속화되면서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대하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렸어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변명하고 싶은데 변명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플랜 B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의미 있고 크게 각인시켜 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4천년이 지나고 이 아시아 출신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 복음 앞으로 돌아와선 이 목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얘기하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아마도 2대, 3대, 4대 지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끓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3대쯤 지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 얘기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이름을 누군가 얘기할 거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민족에서 민족으로, 그 다음에 족속에서 족속에서, 지파에서 지파로, 그리고 가족에서 가족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이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어가시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연쇄적인 고리,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이 12장 3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하나의 표이며,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서게 되는 바로 그 축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바로 그 후손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복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그 도미노의 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네트워크의 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는 이제는요 끊어지면 안 되는 고리.
주님은 끊어질 고리를 주지 않으셨다. 그런 거를 주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내 상급이라. 뭐 얘기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요. 예. 나는 내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열방과 그리고 세상의 끝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의 끝까지 흘러간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3년간 단기 선교를 안 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단기 선교를 안 하면 뭐 안 할 수도 있지. 그냥 그 다음에 가면 되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3년의 공백 동안 우리에게서 흘러가던 것이 뭔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날마다 큐티하고 그런데 한 명에게도 입을 열어서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뭔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끊어져 나가는 것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황성주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네. 뭐 의사고 회장님이고 뭐 네, 캐리어들이 쭉 있어요. 소식이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압도되지 않아요. 오셨으니까 뭐 또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만나서 잠깐 식사 대접하고 인사하고 오늘 청이니까 말씀으로 손님 초대할 만한 입장은 못 돼요. 그리고 인사하고 넘어갔는데 지난번에도 살짝 들었던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10억의 영혼을 추수하는 프로젝트 그 간질병이 있으신 누구요? 월남샤스입니다. 리고렌 목사님. 요거렛 목사님, 그 다음에 CC 시청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 2033년에 물론 이제 처음에는 2030년 얘기했는데 2033년 네, 우리가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흘러가게 하자. 가시적인 물리적인 목표이죠. 저는 거기에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고리가 실제로 이어지게 하자.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된다는 건 흘러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산골짜기에 이 샘물이 말이죠, 흘러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쩔쩔쩔 하다가 말러버리는, 그게 내려가서 골짜기를 적시고 그리고 개울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그게 흘러가야 그게 복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독일 땅에서 살면서 믿을까 말까 이파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청춘을 다 흘려보내면 축복은 부패하고 하나님의 고리는 끊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과 전혀 상관없는 변두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와서 찬양하고 헛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도 다 헛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독백과 자기 반성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이어지게 합시다. 할렐루야. 부르심의 목적과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깜냥이 안 되고 자격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주류, 메인스트림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오게 하는. 황 박사님이 이번에 6월 달에 암스테르담에서 또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저도 초대한대요. 그것은 100만 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만 번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느 조직에 이름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얘기하듯이 당이 명령하면 우리는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성경적인 이 축복의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비전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전 세계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10억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정하고 아멘하세요. 안 그러면 비주류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간신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고민하면서 사는 게 다 헛거예요. 그렇잖아요? 결정하세요. 물론 오늘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안 들은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는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안에 서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스 하십시오.
주님, 나는 그 계보에 서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샘물이 바다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에 활주로에 불이 켜지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때로 흔들리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가? 그 체인 안에 있는가? 그 붉은 선 안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고 그에게 미리 의롭다함을 주어서 그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계속 머물지 말고 계속 너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노마드에게 멈춘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유목민에게 그들은 계속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지겨워 죽겠어.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생활, 똑같은 직장, 똑같은 일들, 그리고 불안한 미래와 전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페닉스베어에서 일생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날마다 똑같은 루틴의 삶을 했지만 그에게는 계속 창조적인 생각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일이 또 새롭고 다음 주일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총회 후에 좀 시간이 늦춰져서 했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멋지고 복된 찬양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여러분은 모든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시한부 인생처럼 그리고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고리를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민족의 끝까지 가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 복의 핵심 DNA가 네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크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을 기대하고 올해도 그와 함께 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